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두루동에 다가구 주택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두루역에서 30초 거리 초역세권 물건이고요.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이라 1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두루역은 출구가 20번까지 있는 역으로 달서구를 대표하는 교통의 중심입니다. 향후 4호선이 지나는 곳으로 더블역세권이 될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으로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그곳에 있던 오늘 같은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물이면서 수익률 또한 좋아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안성맞춤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한 코스에는 대구시청 신성사 이전지가 위치하고 있어 배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곳이기에 앞으로는 더더욱 공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운영 가능한 건물입니다. 이런 곳에 노후 대책용으로 월세 따박따박 받으시라 권해드리면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사 5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원룸 4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원룸 1가구와 투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투룸 1가구와 주인세대 1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5층에는 근린생활시설 1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소개할 건물 바로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두루역 내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루역 내거리는 두루역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죠. 자, 왼쪽으로 보시면 16번 출구가 바로 앞에 눈앞에 설치되는데 바로 앞에 보시면 또 두루 지하 상가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루역 밑에는 지하에는 또 상가가 지하 상가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상권도 굉장히 우수한 곳에 오는 건물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 건너편에 보시면은 두루 자이에서 공사하는 현장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저곳에는 굉장히 넓은 부지에 공사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다 멸실이 되어서 오늘 건물은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뒤편에 보시면 또 굉장히 큰 상가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출입구를 통해서 약 40발자국 들어가시면 오늘 소개할 건물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역사에서 30초 거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에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빗소리가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앞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제 주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 또 4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는 우측에 보시면은 또 공사 현장이 있는데 이곳 바로 옆으로 차가 또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바로 정면에 골목길 내거리가 있는데요. 저기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이 건물 바로 뒤편에 또 아파트 공사 현장이 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서 정말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앞서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도 정말 좋은 곳에 오늘 건물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영상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요. 오늘 비가 오는 관계도 영상이 조금 흐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2015년도에 사용 승인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좌측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면 상업지역인 만큼 건물 허실 없이 5층까지 반듯하게 이제 올라간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옆면적에 허실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땅에 그대로 거의 옆면적을 다 찾아먹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찍으러 나오기 전에 항상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고 나오는데요. 오늘 건물 공구상에는 주차가 5대로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주차는 전체 7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물 우측으로 4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현관문 바로 앞에 1대, 그리고 현관문 좌측으로 또 2대, 전체 7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에폭시로 칠을 잘 해 놓았고요. 주차장 층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 시공이 완벽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층고 밑으로는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에어컨 실외기를 층고 밑으로 뽑아 놨기 때문에 옥상 공간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운데 현관 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현관 안으로 제가
들어가서 또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섰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계단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단실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청소도구가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청소도구 넣으셔서 보관하시면서 청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또 현관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입자분들 자전거 보관하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CCTV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분들 분리수거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분리수거함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또 관리인을 따로 두고 보신 것처럼 입주민 생활 안내라고 또 생활 안내문을 붙여놓고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2015년도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계단, 복도실 계단 컨디션도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내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신 것처럼 문과 문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룸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는 보신 것처럼 복도 벽면 쪽에는 아이보리 색상으로 타일 깨짐 현상 없이 전혀 깨짐 현상 없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복도 바닥에는 대리석, 전체 대리석을 사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에 투룸 두 가구,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 세대 한 가구와 바로 옆으로 보시면 투룸 한 가구, 전체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층 올라가서 5층 부분도 또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5층이고요. 5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쪽에는 또 주인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셔서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01호 주인세대는 또 명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직접 사용하실 분들도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옥상 부분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비가 많이 안 왔는데요.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방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가 전혀 새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앞에 오피스텔 건물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우측으로 보시면 교보생명 건물, 그리고 또 정면에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가 현대해상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제가 설명드렸던 두루 역사가 바로 앞에 코앞에 이렇게 보시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또 아파트 공사 현장,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제가 오늘 건물 바로 뒤편에 또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다고 이제 설명드렸듯 굉장히 넓은 부지에 또 아파트 공사 현장 지금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당시형 아파트 자리에 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저기에 있던 수많은 다가구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서 오늘 건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점에서 오늘 건물 명예상승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다섯 가구, 투룸 세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열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76제곱미터, 구단위로 53.2평, 건물 연면적 399제곱미터, 구단위로 121평, 사용승인 2015년 10월 22일 사용승인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2억 5천, 융자 4억 9천, 보증금 4억 8,300, 인수금액 2억 7,700, 월 수입 372만원에 은행이자 147만원, 은행이자를 공개한 월 순수입이 22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금액이 2억 7,7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금액 절충시 인수가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 또한 더 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억대 투자해서 200만원 넘는 수익,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건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해상부터 교보생명, 그리고 수많은 상가 건물들이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평생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